내 사업을 하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의 날개를 달아주는 청년 창업 런웨이. 저는 현병수입니다. 네, 특별한 설명이 없이 단지 이름만으로 상품 전체를 대표하는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분은요, 전기 없이 물과 요거 하나로 대한민국을 뜨겁게 강타한 화제몰이의 주인공이 있는데요. 불가능에 도전한 남자, 김진석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불가능에 도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아,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죠? 네, 맞습니다. 지난 2년 동안에 저희가 약 한 150만 대 정도 우리 한국 소비자들에 판매를 한 것 같습니다. 150만 대라고 얘기를 하시면 어떤 기계 같은 그런 느낌이 될 수도 있고요. 예, 비슷합니다. 원인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무래도 기존에 없었던 어떤 발상의 전환이 네. 그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궁금합니다. 네. 예,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준비된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다양한 색깔의 액체들이 담긴 종이컵. 비커를 이용한 의문의 농도 테스트. 먹음직스러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까지. 이곳의 정체가 지금 공개됩니다. 세상을 달콤하게 물들인 요거트의 유쾌한 반란이 시작된다. 여기는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을 사로잡은 요거트 전문 회사입니다. 이들의 핵심 아이템은 전기 없이도 누구나 손쉽게 만드는 가정용 요거트 제조기. 자연 발효 공법을 이용한 기발한 발명품으로 순식간에 뜨거운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는데요. 요거트 전문 회사에서 볼 수 있는 특별한 아침 풍경. 직원들은 매일 아침 대용으로 이곳에서 마음껏 요거트를 즐길 수 있다고 하죠. 우리 직원들이 요거트를 가까이 접하면서 직접 체험하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일석이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의 상품을 출시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나눠보는 쪽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샘플을 효모가 들어간 것과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것 이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트가 세상의 빛을 보기까지 거쳐가는 단계만 수십 가지. 특히 제조 방식에 따라 맛이 달라지는 만큼 정기적인 발효 테스트를 통해 연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이 제품을 만들어 먹을 수 있을까를 가장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사람들로 시끌벅적한 현장. 여기선 품질 향상을 위한 블라인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차만별 다양한 소비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냉정한 눈으로 제품을 분석한다고 하죠.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받았을 때 느낌을 살려보기 위해서 항상 블라인드로 진행을 하는 편이고요. 또 꾸준히 이제 지속적으로 의견을 많이 취합하는 편이에요. 요거트의 변신은 무죄. 회사 안쪽에 마련된 카페에선 요거트 레시피 연구가 한창인데요. 레몬을 좀 더 많이 넣었더니 이게 몽글몽글하게 더 잘 만들어졌어요. 건강해지는 맛. 그리고 담백해도 좋네요. 요리를 잘 하든 잘하지 못하든 누구나 맛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네,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를 한번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19년간 묵묵히 닦아온 요거트 외길 인생.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도전 뒤에는 독서를 통해 다져온 남다른 내공이 있습니다. 이제는 또 다른 꿈을 향해 도약해야 할 시점인데요. 글로벌 요거트 강소 기업으로서 전 세계인의 요거트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대인의 건강한 미래를 꿈꾸는 김진석 대표의 희망찬 도전. 의미 있는 행진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네, 바로 요거. 예, 요거. 네, 요거트였습니다. 요거트. 네, 맞습니다. 예, 요거트. 네. 참, 제 오늘 약간 의상이 네. 약간 요거트스럽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를 대표하는 컬러가 예. 핑크 컬러라서 아마 미리 알고 준비하신 걸로 제가 또. 예, 아니, 입다 보니까 약간 저도 복숭아 맛처럼 느껴지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사업 현황이 어떻게 되시나요?
예, 현재 저희 회사는 브랜드 요거트 관련된 브랜드를 한 3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고 또 이렇게 수출까지 하고 있는 그런 회사로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네, 또 양력도 어마어마합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무역의 날 수출탑 대통령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네,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브랜드 대상으로 선정이 되셨고요. 네. 네. 피츠버그 국제 발명 전시회 금상, 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발명의 날 특허 청장 표창 수상. 네, 뭐 많이 받으셨네요. 네. 예. 부럽습니다. 예. 여러 가지 상들이 참 많이 받으셨고, 예, 오늘 어떻게 강연에 임하는 각오를 네. 짧고 굵게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요. 네. 제가 지금까지 창업한 지가 19년 차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년 동안에 헤매고 헤맸던 시간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최근 몇 년에 저희 회사가 성장을 해왔는데, 그래서 오늘 헤맨 시간들을 위주로 네. 어떻게 그 시간을 잘 겪어왔는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저의 창업에 대한 노하우를 한번 전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하우를 전수해 주십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헤맨 시간을 너무 많이 얘기하시면은 네. 노하우를 전수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예, 마지막 예. 부분에 네. 아주 제가 잘 정리를 해왔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도움이 되겠죠? 네, 기대를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트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김진석 대표님의 창업 스토리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뭐 전혀 뭐 재무제표 회계 이런 부분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자본으로 사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좀 메모하기 시작을 해요. 천 가지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거의 99%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쓸데없는 아이디어들. 1년 만에 북경 매장을 철수해야 되는 이런 실패를 맛보게 되죠. 고객이 과연 누구냐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앞서서 소개해드렸듯이 저희 후스타일은 가정에서 전기 없이 요구르트를 만드는 기계를 발명한 회사입니다. 이 기계를 통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다양한 유산균 제품, 그다음에 건강기능식품까지를 직접 생산해서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전달하고 해외까지 수출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저는 사실은 문학을 전공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중학교 때부터 제가 국문학을 좋아해서 소설가를 꿈꾸는 문학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학교 때부터는 다양한 문학 서적들을 많이 읽어가기 시작을 했었고요. 이 서적들을 통해서 저는 앞으로 좀 대한민국에 또는 나아가서 좀 정말 멋진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대학도 당연히 이제 국문학을 전공을 지금 국문학과 입학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ROTC 소대장으로서 이제 군대 생활을 시작을 좀 했었는데요. 군대에서도 저는 이게 소설 습작에 대한 것들을 많이 했었던 그런 시절이었었습니다. 군대를 졸업하고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저희들이 그 직장 생활을 가져야 되는 이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도 큰 뭐 걱정 없고 그냥 고민 없이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직장 생활을 3년 정도쯤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라디오에서 이런 얘기를 제가 듣게 돼요.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기업의 CEO가 될 수 있는 확률이 0.1%가 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 막연히 좀 창업을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진 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무려 이제 아이디어라든가 또는 소자본, 그다음에 무자본으로 사업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 좀 메모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3년 차부터 해서 제가 6년 정도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약 3년 동안 이런 아이디어들을 좀 모으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이 그때 당시에 모아놓은 아이디어들 대부분인데 한 천 가지 정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천 가지의 아이디어들 중에서 보면 거의 99%는 제가 생각해도 정말 쓸데없는 아이디어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제가 새로운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내거나 또 새로운 또 서비스나 이런 거를 만들어낼 때 그때 당시에 어떤 노력들이 밑바탕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아이디어들 중에서 제가 이제 첫 사업을 이제 시작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떤 그 제대하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취업 정보를 받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되죠. 이분들이 주문을 하시면
제가 모아져 있는 취업 정보를 전방부대에 보내주는 이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조금 그때 당시 어떤 내용이냐면 정보 클리핑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고 보면 뭐냐면 고객이 불편해하거나 고객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기업이 먼저 제공을 해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대가로 저희가 뭐를 하죠? 경영의 열매를 받아오는 것이 사실 사업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전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들을 잘 찾아내신다라고 하면 비교적 쉽게 사업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그 이후에 정말 다양한 사업들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홈쇼핑에서 제가 여성 속옷도 팔아봤고요. 그다음에 마스크팩도 팔아봤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커피 쇼핑몰을 또 운영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오픈마켓에 여러 가지 제품을 판매하는 이런 다양한 사업 아이템들을 제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작은 성공도 해보고 또 작은 실패들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사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장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생존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거창하게 사업을 하겠더라고 사업 계획서를 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맞게 시행을 하지만 대부분의 현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사업화하신다고 했을 때는 많은 부분들이 틀려 있거나 또 수정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하는 방법은 뭐냐면 본격적인 사업 아이템을 만나기 전에는 일단 현장에 들어가서 시작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장 환경에 따라서 들어가서 보면 개선해야 될 거, 진화되는 것들이 분명히 지금 있기 때문에 머릿속 사업 계획서보다는 현장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들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만나는 사업 아이템이 프랜차이즈 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좀 다른 전략들을 짜기 시작을 해요. 그게 제가 선택했던 게 뭐냐면 바로 해외 진출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심쉽게 해외 진출이라는 표현을 하지만 과거 10여 년 전에 국내에 있는 프랜차이즈 기업들이 감히 해외로 나가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는 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해외 진출하기 전에 우리 북경에 1호점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안타깝게도 1년 만에 북경 매장을 철수해야 되는 이런 실패를 맛보게 되죠. 저는 실패를 하면 실패를 분석하는 이런 좀 기질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매장의 실패를 통해서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들이 해외 진출했던 사례들 분석을 시작을 하는데 저희 회사만 실패했던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많은 프랜차이즈 국내 기업들이 동남아라든가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하면서 실패들을 많이 해왔더라고요. 실제로 미국에 있는 프랜차이즈들이 어떻게 글로벌에 성공을 했는지에 대한 분석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고 있는 미국의 맥도날드, 버거킹, 배스킨라빈스 같은 이런 브랜드들이 미국에서 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글로벌로 나갔는지에 대한 분석을 그때 당시에 한 1년 정도 이렇게 자료, 논문 등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을 해왔는데요. 외식 산업의 확산 과정 중에서는 주로 2세들이 그 역할을 많이 한다라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국내에 있는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자녀분들이 경영 수업이라는 미명하에 미국으로 보통 유학을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미국에서 뭐를 보는 거냐면 미국의 외식 산업의 성장 과정을 보게 되고 국내로 돌아올 때 그 브랜드를 가져오게 되는 이런 사례들을 보고 동남아라든가 다른 나라들도 거의 비슷하게 미국을 통해서 퍼져나가는 것도 저희가 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건 뭐냐면 국내 사업을 의도적으로 축소를 하면서 미국에 매장을 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매장을 통해서 제가 두바이 파트너를 만나게 되고 브라질 파트너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두바이,
호주, 볼리비아, 나이지리아 등등 해외 여러 개 국가에 진출하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해왔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회사가 빨리빨리 커지고 성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비교적 더디다란 성장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또 다른 성장 동력을 갖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해보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간단한 제품으로 여러분들이 소개가 되었지만 약 2년간이라는 연구 개발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정말 편리하게 정말 예쁘게 디자인된 그런 제품으로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제품을 통해서 저희가 본격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현재 미래를 많이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흔히들 우리가 인공지능 또 그다음에 IoT,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3D 컴퓨터 등등등을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미래의 고객들에 대한 것들을 소기업이라든가 스타트업 기업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그 공백 기간에 대한 분명히 어떤 인내하고 버텨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들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들이 아니고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R&D, 제품을 개발하는 방법은 반대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과거를 분석하는 회사입니다. 항상 고객은 현재 존재를 하기 때문에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 10년, 20년, 30년을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랫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고객은 미래의 고객, 현재의 고객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고객들한테 바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오랫동안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변하지 않고 있는 것들을 잘 분석을 하고 현재 고객들의 관점에서 그걸 전달해주는 과정이 저희 회사가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바로 이 요거트 메이커가 과거 10여 년 전에 이 세상에 존재했던 아이템이죠. 물론 다른 형태로 존재를 했죠. 전기를 쓰는 방식으로 존재했던 것을 저희가 전기를 쓰지 않는 제품으로 거기에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방식이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커피숍에 가면 들고 다니는 컵 캐리어가 있죠. 이 제품 여러분들 과거 30년 동안 변하지 않고 있는 제품들이죠. 이 제품을 저희가 오늘날의 관점에서 저희들이 재해석을 해서 2년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개발을 했고 이 제품이 해외 150개국에 현재 특허 출원을 했고 저희 회사가 또 다른 성장을 하는데 분명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100년이 넘은 1899년도에 미국의 특허청장이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에 발명될 아이템은 미리 다 개발이 되었다고 얘기를 하죠.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100년 전에 이미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미국의 특허청은 필요 없다라는 안을 제안하는데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를 하고 세상은 끊임없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죠. 미래를 분석해서 제품을 만들어내서 창업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과거를 분석을 하셔서 현재의 고객들의 좋은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신다고 하면 예비 창업자로서 또는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거트를 사랑하는 남자 김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멋진 강연을 해주셨어요. 예. 요거트를 사랑하는 남자. 맞습니다. 요사남. 요생남 아닙니다. 예. 요사남 우리 김진석 대표님께서 네. 정말 내가 뭔가 아이템을 좀 개발하고 싶게끔 이렇게 네. 또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또 힘이 있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분석이라는 거 사실. 네. 예, 어떻게 보면 그 과거를 분석하고 이런 것들의 어떤 방법이 따로 있나요? 네. 대표님만의 노하우. 제가 이제 좀 책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제가 책을 보는 방식이 주제 독서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한 번에 책을 50권에서 60권 정도를 구매를 해서 동일한 주제의 책을 가지고 6개월 동안 보는 방법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물에 보이는 것들이 다 아이디어고 개선할 점들로 많이 보이게 되는 것 같고요. 네네. 느낌으로 보면 제가 좀 책을 한 1000권쯤 읽었을 때 좀 새로운 사물들이 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후발주자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압박감 이런 거는 네. 안 생기세요? 예를 들면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카카오톡이 지금 현재 국민 최대 메신저로 성장을 해왔는데 그때 당시에 네이버와 카카오톡의 경쟁 논리로 보면
카카오톡은 굉장히 작은 회사였을 겁니다. 근데 카카오톡이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을 하고 시장 지배력이 형성되는 시점에서 경쟁자가 눈치챘을 때는 이미 시장이 게임이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요거트 메이커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시장 지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쟁자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빠른 시장 안에 시장을 장악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에서는 이제 경쟁자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예, 요거트 메이커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따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러면 19년 차가 되셨습니다. 네.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식품업계에 어떤 창업 선배로서 네. 우리 예비 창업가분들에게 이런 것만은 주의해라 네. 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창업 노하우. 저희가 하고 있는 바이오라든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실제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100세 시대를 맞이한 실제로 경험하는 첫 세대가 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식품 산업은 계속적으로 지속가능의 성장을 한다라는 것들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영역이 파괴가 되고 있어요. 식품회사가 건강기능식품 시장으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건강기능식품 또는 제약회사가 식품회사로 진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 창업자로서 만약에 식품산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그 식품 관련된 분야에서 정말 차별화된 아이템들을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으시고 발명을 해놓으신다 그러면 네.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멋진 조언가시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방청객분들께서도 질문을 좀 해주시면 멋진 조언을 또 해주시겠습니다. 아이디어가 있더라도 그거를 이제 기술적으로나 이제 조언을 구하거나 전문가가 좀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뭐 섭외 과정이라든가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조언해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초기 발명가 또 예비 창업자들한테는 제가 소재를 한정해서 발명을 하라는 얘기를 좀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날아가는 비행기를 아무리 정말 혁신적인 만들어 냈더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종이, 천, 가죽 이 세 개 아이템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발명을 하거나 만들어낸다고 하면 예, 그 제품이 실질적으로 제품 샘플을 만들고 소비자한테 가는데 굉장히 적은 비용으로 가지고 발명을 해낼 수가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도 젊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나 있죠. 그게 열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냥 저는 그 분야의 권위자라고 되시는 분들한테 무턱대고 찾아가서 이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 공식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표님에게 요거트란 무엇일까요? 예, 제가 생각하는 요거트는 아주 예쁜 그릇입니다. 네. 세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아주 예쁜 그릇에 저희가 만들어내고 있는 요거트를 먹는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제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께서 꿈꾸시는 런웨이 어떤 모습일까요? 예, 저희 후스타일은 지금까지 지난 19년 동안 정말 어렵게 성장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창업할 때부터 글로벌을 꿈을 꿔왔고요. 저희 후스타일이 한국 시장을 넘어서 해외 시장에서 요거트의 강소기업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회사로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어떤 멋진 도전이 네. 세계 속에서 정말 멋진 결실을 맺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습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얘기겠죠. 새로움을 찾아 끝없이 도전하는 것, 창업가가 풀어야 할 영원한 숙제가 아닐까요? 청년 창업 런웨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식장에 놓여있는 각양각색의 종이 인형들. 사무실 한 곳에 마련된 스튜디오. 쉴새 없이 출력되는 인쇄물까지. 이곳의 정체가 궁금하다면 청년 창업 런웨이에서 확인하세요. 사실은 젊은 예비 창업자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았는데 오늘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년 동안에 좀 어려웠던 일들이 이렇게 좀 머릿속으로 짧은 시간 안에 스쳐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시간들을 정말 잘 인내하고 간다라고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새로운 것을 발명할 시간, 여러분들의 특별함으로 세상을 놀라게 만들어 보세요.